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감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직접 지었던 저희 집의 내외부 모습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작년 11월 말에 이사와서 현재까지 잘 살고 있는 집인데요. 단열에 신경 써서 그런지 겨울철 난방비는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내외부 벽체는 모두 석회 페인트로 마감해서 하얀색인데요. 사실 흰색 벽이라 외부 쪽은 때가 잘 묻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는 흰색이라서 낮에는 별다른 조명 없이도 밝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저희 집의 외부 주차장과 현관문 쪽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현관문이 북쪽에 있어서 겨울철에는 빙판도 있고 불편한 점이 많답니다. 그래서 봄에 별도로 현관 쪽 마당에 지붕을 만들어서 눈비가 들어오지 않게 작업할 예정입니다. 마당에서 보시면 출입문은 왼쪽의 큰 문이고, 오른쪽은 보일러실 문입니다. 북쪽 방향은 창문을 최소화했고, 대신 남쪽에 창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내부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층 모습인데요. 남쪽 방향으로는 거실이 있고, 침실도 거실 바로 옆에 있는 구조입니다. 남쪽으로는 큰 창을 3개 만들었는데, 겨울철에는 햇볕이 잘 들어와서 난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식구가 저희 부부밖에 없어서 가구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벽은 석회 마감을 해서 하얀색인데요. 천장은 미송화판을 대고 석회 페인트로 마감했는데, 마르면서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보강을 했는데 조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침실의 오른쪽 편은 옷과 이불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두었는데요. 사실 옷방은 1층에도 있는데 2층 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 2층에도 옷과 이불을 수납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2층 서쪽에는 작은 시스템 창호가 있는데 이중창이지만 호창이라서 단열이 약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밤이 되면 스티로폼으로 막아서 단열을 보강했습니다. 다시 거실을 지나 반대쪽으로 가면 작업실 겸 컴퓨터실이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가끔 인터넷으로 블로그, 유튜브 작업을 할때 이용하는데 이곳에는 책꽂이와 컴퓨터, 서랍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2층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침실의 옷방 바로 옆에 있는데요. 벽면은 석회 페인트로 칠했는데 황토 미장이 두꺼워서 그런지 누런 모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화장실은 다른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양변기, 세면대가 있고 추가로 샤워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수공사를 했고 건식 화장실로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1층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철제 구조에 원목 판재를 올려서 만들었습니다. 계단 바로 앞에는 1층 화장실이 보이고, 옆으로 철제 수납장을 두어서 식기, 주방용품 등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식탁이 있고요. 왼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큰 유리문이 있고 주방이 보입니다. 남쪽 벽을 따라 일자 형태의 싱크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상부장은 최소화했습니다. 싱크대의 반대쪽은 일반 냉장고 2대, 김치 냉장고 1대가 놓여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 1층 화장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층 화장실은 세탁기가 같이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 정리가 잘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1층 화장실은 가끔 2층 화장실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 화장실은 일반 습식 화장실로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건너편 계단 바로 옆에는 옷방이 있는데요. 주로 제 옷이 있고 행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옷이 많은 관계로 많이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옷방은 살면서 천천히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다시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남쪽 창이 보이고 수납장이 보이는데요. 처음에 보았던 거실과 침실이 하나씩 보입니다.
30평 주택치곤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데요. 2층이라는 특성과 계단의 배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부가 살기에는 큰 무리가 없고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집 내외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